그래서 지연인가? 복한가요? 네. 아니요. C의 18이죠. 네. 어떤 거 배웠습니까? 자기 거는 무엇을 보라고? 헤이. 계속해서 어제랑 비슷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Look, this is my new shirt. Look, this is my new shirt. Look, this is my new shirt.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없다 치고요. My new shir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예? 일단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예,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my new shirt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뭐라고요? What is it? What is What is this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무엇이니?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니? 나의 새 셔츠다. 그렇습니까? 헤이. 근데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이거는 뭐로 바뀌죠? 나의 마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것은 누구의 새 셔츠인지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새로운 거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는 영어로 Who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고 나서 Whose new shirt? 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누구의 새 셔츠냐라고 묻는 거고요. 오케이, 후스는 소유자가 궁금할 때 쓰는 거고요. 후스의 뜻은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새 셔츠니? 어제는 했더니 그건 나의 새 셔츠다. 오케이, 그 다음에 My New Shirt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My New Shir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이 듣고 싶을 때는 뭐라고 물어본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니? 나의 새 셔츠야. 이거 누구 셔츠야? 누구의 새 셔츠니? Whose new shirt is this? 이것은 누구의 새 셔츠니? 했더니 누구의 것인지 묻고 답하는 것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s nice.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나이스는 무슨 뜻이에요? 좋은, 멋진. 무슨 시예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거 어때? 그거 멋있다. 그래서 또 가르쳐 줍니다. 또 똑같은 거 가르쳐 줍니다. 어제도 가르쳐 줬습니다. 너 어떻게 지내니? 너는 어떻게 지내니? 너 어떻니?
어제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봐라. 그 기차를 봐라. 그것은 느리다. 이거 할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빠르다. Fast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이 대답 듣고 싶어서 그래서 어제 뭐라고 물어봤어요? 뭐 가르쳐 주면 뭐 합니까? 하루만 지나면 까먹는데. 그거 어떻니? 응? 응? 푸? 하우잖아, 하우! 그것은 어떻니? 너는 어떻니? How are you? 난잘 지낸다.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때 했던 거 아니에요? How are you? I'm fine. Fine의 뜻은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하루 지났습니다. 하루 지났어. How are you? I'm fine. 좋은, 괜찮은, 잘 지내는. 어제 했어요? 안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어요? 안 했어요?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jet. It's fast. How is it? How is the jet? It's fast. How are you? I'm fine. 어떤지 궁금할 때 how라고 물어본다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것은 어떠니? 이슨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이 멋지다고 했는데 지금 뭐가 멋지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이시 된 겁니까, 지금?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뭐예요? 오케이, 내 셔츠는 멋지다. 나의 새 셔츠는 멋지다. 너의 새 셔츠는 어떻니? 너의 새 셔츠는 어떻니? 자꾸 이게 후입니까? 너의 새 셔츠는 어떻니? 너의 새 셔츠가 어떤지 묻고 답해 봅니다. How is it? Your new shirt. 라고 물어봤더니 이슨 뭐 대신 왔어요? My new shirt is nice. 이거 뭐야? 이거 뭐니? 이거 뭐니? 이것은 무엇이니? 자, 이제 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둘이서 대화합니다.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나의 새 셔츠야. 그랬더니, 너의 새 셔츠는 어떠니? 그랬더니, 그거 멋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야? 이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무엇이니? 말고요. 이거 뭐야?
What is this? 했더니 그거 나의 새 셔츠야. 이것은 나의 새 셔츠야. 네, 너의 새 셔츠 어때? This is your new shirt. 너의 새 셔츠는 어떻니? 그것은 좋아. How is your new shirt? 그렇지. 그랬더니 그것은 멋져. It's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야? How is the egg? What is the? 오케이. 이거 내 셔츠, 새 셔츠야. 너의 새 셔츠 어때? 그랬더니 멋지네.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건 나의 새 셔츠야. 그것은 나의 새 셔츠다 라고 해도 되는데 이것은 내 셔츠, 새 셔츠야. 네, 너의 새 셔츠 어때? How 나의 새 셔츠는 좋아. 오케이. 그래서 이거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아까 뭐라고 물어봤더라? 이것은 누구의 새 셔츠니? 라고 묻는다 했죠. 이것은 누구의 새 셔츠니? 오, 그렇지. 이것은 누구의 새 셔츠니? 했더니 나의 새 셔츠, 새 셔츠인데 너의 새 셔츠 어떻니? 했더니 내새 셔츠는 멋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또뭘 보라 그러겠네요. New. Look, this is my new skirt.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것은 무엇이니? 했더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Whose new skirt is this?는 무슨 뜻이길래? 이것은 누구의 새 치마야? 내새 치마야. 새로 샀어. Okay. It's nice. It's 뭐 대신 왔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뭐예요? My new skirt is nice. 그러니까 너의 새 스커트 어떻니? 유어 뉴 스커트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어? 남자입니까 이거? 여자입니까? 고민이 됩니까 그게? 치마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까?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데 여럿입니까? 한번 길어봤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어때? How is it? It's nice. 오케이. 그다음 또뭐 보라고 하겠네요. Look, this is my new jacket. Look,
This is my new jacket. 이거 듣고 싶어? 이거 뭐야? My new jacket이야.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s new jacket is this? 이거 누구 새 재킷이야? 어, 내 거야. 새로 샀어. My new jacket.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 it이 나오겠네요. It's nice. Wow, it's nice. 그렇습니까? 오케이, 무지하게 쉬운 거이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